유상욱 전 단장은 또 국정원이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관리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은 FTA 여론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정치 관여라고 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유상욱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은 역대 국정원마다 PI, 즉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PI 갖고 국가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DJ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고 이거 대통령 만들었고 그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제작에 심리전단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예산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심리전단의 사이버 대응팀이 만들어진 건 노무현 정부 때였다며 당시 했던 FTA 반대 세력 대응 활동이 지금 기준으로는 정치 관여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상에 한미 FTA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사이버상의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건 지금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 똑같은 일이죠. 유 전 단장은 보고서와 서버를 열어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팀 활동을 파악했다면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에 보고서와 서버도 열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 정부 적폐를 하면 똑같이 거짓에 실은 그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메인 서버 열어가지고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TV조선 유혜림입니다.